TS파일 혼자서 세 사람 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바람직한 것은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런 방식이 먼저 파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름은 똑같습니다. about component. 이번엔 확정자만 HTML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TML 파일에다가 이걸 보내주는 거죠. 복사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얘 HTML의 파일의 위치를 얘가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about component.html 그죠? 그리고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일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줄 때는 템플릿 다음에 URL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위치. 그죠? 스타일도 마찬가지. 스타일 다음에 URL 저입니다. 이번에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 아니라 보시면은 컴포넌트 TS 보면은 URL 저 복수형이고 뒤에 이 뭐예요? 밸류는 리스트가 하나 와 있죠. 그죠? 리스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잘못됐네요. 그리고 그렇죠. app이 아니라 about 해주고 파일 다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css 파일을 여기다 css 파일 about component.css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옮겨놨잖아요. 우리가 TS 파일에 있던 이 데이터를 HTML로 옮겨놨죠. 그러니까 Angular는 내용은 그대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날아오는 위치가 조금 전에는 TS 파일에서 그냥 왔지만은 지금은 HTML이라고 별도의 파일에서 날아왔어요. 그런 내부 구조가 달라졌죠. 그리고 CSS도 마찬가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H2 엘리먼트 하나만 있죠,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컬러는 레드는 좀 그렇다. 그린, 그죠? 그린 옐로우로 할게요. 좀 이뻐 보인다, 그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좀 바꿔 볼까요?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그죠? 30포인트로 하죠.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삼형제. 우리의 세 자매, 그죠? 세 자매인 HTML과 CSS와 TS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TS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 있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있었죠, 그죠? 얘 이름을 이용해서, 그죠? 다른 포인트가 다른 데서, 어디서 불러 쓰고 있죠? 얘를, 이 모듈을 about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는 것은 app 컴포넌트고, app 컴포넌트 중에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HTML 파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HTML 파일에 about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구조입니다. 맞죠? 컴포넌트가 컴포넌트를 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about 컴포넌트가 app 컴포넌트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app 컴포넌트의 HTML 파일에 abou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게 about 태그죠. 태그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